그래요? 아, 좋은 종목을 뭘 그래. 괜찮다니까. 그래서 뭐요? 1개월, 2개월, 3개월 딱 지나서 딱 올라가는데. 오늘은 또 신고가를 내버려. 더 사라, 제발 더 사. 좋은 자리다. 더 사라 그랬어. 막스권이니까 더 사라 그랬어. 오늘 딱 나가니까, 아, 이제 저게 보여. 어떤 사이트에서 제 방에 딱 이때 왔을 때 샀어요. 그래서 제 방에 1개월 가입했다가 다시 3개월 연장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갔는데요. 이게 뭐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죠? 4개월, 5개월 딱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전문가님 11종목인가 13종목을 들고 왔는데 뭐 여의도 어디서 뭐 저기 들어갔다가 전부 부실 종목만 들고 왔더라고. 바닥에 있는 종목, 그죠? 부실 종목, 돈도 못 버는 종목, 전부 다 영업이익 적자 나는 종목들을 다 11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잘라라. 이런 데 사라. 샀어요, 지난번에. 잘 참아내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가셨으니까 이제. 어때요? 오늘 또 이렇게 나갔으니 속으로 엄청 좋아하겠지. 아, 제대로 배웠다. 좋은 종목을 사는 거. 제대로 사니까, 야, 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종목은 안 사요. 뭐만 사지요? 가서 급등 부실 종목 삽니다.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그죠?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최고의 이익보다 적당한 이익을 추구하라. 천장과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힘들다. 그죠? 적절한 시점에 매매하는 것이 현명한, 적절한 시점이 어딜까요? 쌍바닥일까요? 쌍바닥일까요? 적절한 시점이 쌍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쌍바닥 샀더니, 아, 전문가님이 쌍바닥 나왔다 그래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근데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차라리 돌파 나가고 정배열 만들 때 매수해라. 또 박스권이다 매수해라. 또 좋다 박스권이다 매수해라. 박스권이다 매수해라. 쭉 들고 갔더니, 얼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투자예요. 투자. 그냥 이거 장대 양봉 먹으려고, 그죠? 몸달아가지고, 그죠? 아, 이거 잘라 먹어야 된다. 이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폭락해서 나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댕강 잘라. 감이 여기 없어. 여기까지 갈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죠?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세요. 괜찮으니까.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더 빨리 나가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더 빨리 나왔어. 영국이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살지 안 살지는 저도 몰라. 영국이 사면 더 좋은 일 벌어지겠죠? 영국이 독일제와 프랑스제를 그저 견주고 있어. 자기네 개발하려니까 시간이 걸려. 그리고 싸고, 그죠? 가성비 대비 좋은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이 한국, 한화 에어로에서 한화 테크인이 만들어내는 K9 자주포가 괜찮거든. 그래서 유럽, 저 중동에서도 상당히 인기라고 그래요. K9 자주포가. 지난번에 포신이 뭐 문제가 됐느냐, 어쩌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좋죠. 그래서 K9 자주포가 이제 영국도 슬슬 살라고 덤벼요. 인도에는 뭐 90기를 간다는데 10기가 지금 납품됐다는 인도 모디 총리가 올라타가지고 흡족해하는, 야, 까불지 마. 니네들, 그죠? 파키스탄 까불면 내가 K9 자주포로 아주 뻥뻥 싸서 아주 반 혼내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요. 기동성도 좋지. 그죠? 정확도도 있지. 40km 날라가지.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모디 총리가 거기 올라앉아서. 아, 그래서 한국에 KFA50을 살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인데 파키스탄하고 달라붙으니까 JF, 뭐죠? 중국의 경공격기. JF 뭐 있죠? 에? JW, JF인가 맞나? JF 뭐, 이거. 이걸 들고 있으니까 파키스탄이 합작한 거잖아요, 중국하고. 얘를 이기려니까 한국의 FA50을 살라고 딱 그랬더니 누가 반대해요? 얘는 F16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도는 미국이가 있거든요, 미국이. 미국이 있고. 이게 옛날 버전. 이걸 가니까 어떻게 F16이 가서 박살내요, 두 대를. 아니, 여기 얼마 떨어진 40km인가 30km 떨어진 JF는 뜨지도 않고 저기 100km 떨어지는 F-16이 와서 이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도에서 한국에 F-50을 살라고 그랬더니 대번에 전화가 날라옵니다. 누구한테서? 푸틴한테서. 너 한국과 사는 순간 당신네 우리 미국 29기 부품 공급 안 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아니 K9 자주포 써보니까 엄청 좋아서 한국 F-50을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났어요. 또 말레이시아 또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요? 팜유. 자, 요즘에 JC 케미칼이 잘 나갔었지요. 팜유. 그러지 마. 한국 거 사지 마. 우리 JF 원천 싸. 싸. 대신 니네 이거 말레이시아 이거 팜유 만드는데 그죠? 공기청정유 이걸 갖다가 석에 섞어 쓴대나 뭐 어쨌다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사줄 테니까. 우리 비행기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거 사. 아, 이거 말레이시아가 그냥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거의 확정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견제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결정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미국이 주로, 아니, 말레이시아가 주로 갖고 있는 게 미국 전투기거든요. 그리고 한국 거 사는 게 연관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죠. 그죠? 멕시코가 이번에 F-50, 범죄와의 전쟁에서 F-50을 산다 어쩐다 이랬는데 한국 카이가 근데 떨어뜨렸어요. 또 가겠죠? 자,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에 사서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릎에 사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많이 역배열 내려갈 때 쌍바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식기업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자, 나가는 게 한샘이 주도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 이거 좀 뭐예요? 바닥에 사지 마. 올라타는 건 매수해서 무릎에 사서 어깨 천장을 보고 내려올 때 매도.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런데 여기서 50% 깎아주면 그냥 50% 깎아줬으니까 사야 된대. 절대로 만지지 말라 우리 의료원들한테 신신당부했던 종목이죠.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아, 대폭락이 왔습니다. 대상승 이후 대폭락이 와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50%만 깎아주면 들어가요. 아, 회사가 자사주사인데, 그러니까 자사주산다고 이거 몇푼 먹으려고 했다가 그냥, 곤두박질. 주가가 다시 회복되려는 미련 때문에, 그놈은 미련이 뭔지. 미련 때문에. 가만있어 봐, 유행가 가사 같네? 어깨 시점에서도 주식을 팔지 못하고, 결국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고, 주가가 급하게 빠지면 뒤늦게 겁을 먹고,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더라.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은 주가의 바닥 시세를 확인한 후에 매입하고 주가의 상투를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매매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알아? 그렇죠. 까치밥을 주고 아니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그걸 몽땅 다 딸라고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성경을 읽었다 보면 이삭을 줍는 여인이 저것도 나오지만 이삭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도 있지만 일부러 흘린다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흘려서 그것을 주워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흘려준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포도도 걔는 포도 농장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포도주를 많이 먹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를 할 때도 포도를 다 따는 게 아니라 남긴다. 우리는 속담에 어려서부터 들은 게 뭐예요? 감나무에 감다 따지 마라. 까치밥을 남겨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주고, 여러분은 맛있는 몸통 부분만 먹어도 어두일미라 그러지만 사실은 살이 없는데 어두일미 봅니까? 핑계대는 것뿐이죠. 어두일미? 무슨 어두일미를 먹어요? 나는 그래도 어두일미 안 먹어요. 당연히 몸통을 먹죠. 머리 잘라버리고, 머리는 남에게 주고, 꼬리도 남에게 주고, 그죠? 꼬리 남에게 주고, 머리도 남에게 주고, 나는 몸통만 먹으세요. 그래서 정배열에서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만 먹으라 그래도. 아,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갖고 자꾸만 어디 가서 바닥에 산다고 땅 밑에 있는 거저 뭐죠? 뭐 역배열에 먹어야 맛있게 먹는다고 역배열에가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다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별에서 정별만 먹으라 그래도 참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별에서 정별만 먹어도 엄청난 거예요. 저점을 놓고 정별 만들었을 때 역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꼬리 잘라버리고 천장 잘라버리고 그죠? 머리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꼬리 잘라버리고 이것만 먹으면 대박이지. 이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먹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서 정별에서 정별만 먹으라도 몰라.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먹느라 바빠.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거를 무서워서 저는 못 들고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리서드 코드메틱, 뭐 꼬리에서, 그죠? 꼬리 잘라버리고, 몸통만 먹어라. 머리 잘라버리고, 여기는. 잘라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이거 손절해? 아니, 이제 익절해요? 그럼요. 끝났습니다. 주도주로 상승해서 몇배 갔어? 1200%가 날라왔습니다. 이제 천장까지 먹었으니까 더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빨리 잘라라. 천장을 보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장일지 아무도 모르고. 지나와서 보면 헤드앤숄더가 됐지만 여기서 자를 수 있는 이거는 어떤 기우니까요. 그래서 정별에서 하면 올라가는 믿음이 생겨서 정별에서 정별, 역별될 때까지만 먹으라 그래도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 그죠. 역별의 때랄지 빌보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절매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어떡하라? 추세 전환할 때 매수해라. 추세를 매매하는 방법이 수익을 크게 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그런 건안 사고 가서 급등 나가는 것만 좋아하죠. 그렇죠. 급등 나가는 거. 좋은 종목 샀더니 자꾸 올라가서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배열만 먹으라 그래도 정배열 안 먹죠. 참잘 나가죠. 하이트진로. 오늘도 올라갔나요? 볼까요? 고배당을 기획하고 매수 들어갔죠. 이거 사야 되는데 안 사. 근데 7월 달에 또 뭐냐? 맥주 불매운동. 일본 맥주 불매운동. 얜더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쇠주가 팔리고, 그 다음에 뭐가 팔려요? 하이트 맥주가 팔려요. 저는 그때 80년대에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러 가고. 아, 야, 카스 시키려고 하는 거야. 카스 시키지 말고 진로 시켜. 하이트 진로. 야, 카스는 씁쓸하다. 아, 이 나는 입에 안 맞아. 야, 진로 시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진로야. 그래서 하이트 진로.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맥주도 잘못 마십니다. 하이트 진로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잘 가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매수했으면 강의 아니 뉴스에서 그렇게 불매운동 불매운동 근데 이런 거 사면 어때요? 이게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벌써. 배당 5% 배당 받고 그죠 쭉 가서 지금까지 아유 이게 얼마나 왔냐 벌써 수익이 아유 진짜 뭐 시장이 폭락했네 어쩌니 뭐 난리 치거나 말거나 벌써 50% 나왔네 그럼 배당까지 55% 먹었네 이야. 8,9,4,9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55% 먹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남았다가 지금 550만 원 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다 큰일 나는 줄 알아. 그죠? 다 주가는 올라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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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는 건데. 이게 싫은 거야. 그죠? 이게 싫은 거야.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샀어. 올라가서 또 사. 또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사. 올라가서 또 사. 그럼 돈이 얼마야? 아, 100만 원씩만 샀다 그러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 300만 원 사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으니까 나 지금 40% 났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일본이 뭐를 해줬어요? 펀더멘터를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돈더 벌라고 떼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그럼 여러분 더 사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그런데 안 사. 지난 목요일 날뭐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아시는 분. 예? 뭐 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벌어진다. 기억도 못하죠. 아, 이거 사라고 그랬잖아, 이거. 예? 사면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매수. 좋은 자리잖아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좋은 일 벌어질 거다. 일본 자펜 심포지움에 얘만 끌고 갔다. 좋은 일 벌어지겠습니다. 매수하세요.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시장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는 바 없습니다. 좋은 일 들고 가면 돈이 저절로 쌓인다. 쌓인다. 비쌉니까? 아직 안 비싸요. 아니, 갈길 뭡니까? 갈길 모르. 그럼 나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주식이 즐거워. 즐거워. 그렇잖아요. 즐겁단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 돼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저 올라가서 이것만 조정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좋은 종목은 큰일도 안 나고 또 가요. 또 간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얘가 5년 전에 내가 샀어요. 5년 전. 여기서 사가지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와서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아, 난 2014년에 샀어. 2015년에 샀을까요? 2015년에 샀다고 가정하자. 에이, 내가 1억만 돌파해. 1억만 갖다 내가 묻어놔야지. 1억이 2억 3,700만 원 보네. 아니, 1억이 2억 3,700만 원 벌어요. 아니, 뭐야. 기분 나빠. 이렇게 사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안 사요.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개선한 종목은 많이 안 사요.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에 대한 있는 대로 몰빵을 해요. 이런 데다 몰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망할까요?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2억을 갖다 여기다가 몰빵했으면 237%니까 얼마예요? 4억? 그죠? 이 대충 30%면 또40% 잡고 428 뭐야? 2억 4억 8천만 원 보네. 아니 여기다가 2억을 넣어놨으면 4억 8천을 벌어. 근데 이런 걸안 살라고 그래요. 어디 가죠? 뭐 이상하게 뭐 파티 게임즈 뭐 부실 종목에다가 여기다가 있는 대로 다 몰빵하죠. 이제 다 이제 도망갔지. 게임즈 여기다 도망 아직 살아있네 아직. 그죠? 파티 게임 여기다가 몰빵을 해. 2억을 갖다가 돈도 한 푼도 못 버는 데다 2억을 몰빵해. 그러면 2억 다 까먹지. 저런 데다 샀으면 5년만 보유했더니 어휴 4억 8천만 원? 야, 나 4억 8천 벌었어. 2억 들고. 어떻게 해? 몇년 만에? 4년 만에?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안 한다니까요. 이런 건 죽어도 안 해요. 이렇게 가는 우상향하러 가는 종목을. 찔뻑찔뻑하고 가잖아요. 봐요. 올라가.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아니, 얘가 뭐 이러느냐. 신고가 누르고 가고, 신고가 누르면서 가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얘는 안 가고, 그죠?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몇 프로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된다고. 아니, 이게 돈이 얼마야? 아, 2억이 4억 8천 원 벌어주는데, 가서 여기 가서 2억 갖다 몰빵했다가, 완전히 돈다 날리고 깡통이야. 이걸 안 보거든, 이걸. 죽어도 안 봐, 이거. 그냥 급등 나가는 차트만 보는 거야. 이거 안 봐, 돈못 버는 거. 이거 끝났다. 이걸 봤으면 안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잘 가지요. 쌍바닥? 쌍바닥 맞나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쌍바닥 맞나요? 예? 쌍바닥 맞아요? 쌍바닥 맞아요? 쌍바닥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쌍바닥 맞다. 1번. 쌍바닥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어. 쌍바닥 샀더니 또 떨어졌어. 쌍바닥 샀더니 또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종별에 사라고 그러잖아요, 종별에. 그죠? 종별에 사고 또 살아. 우리 이런다. 이번에 결정적인 순간 또 살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뭐요?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뭐 한다? 아이, 잘 됐다. 우린 사자. 강력 매수다. 강력 매수다. 동진 세미캠. 강력 매수다. 강력 매수. 7월 1일 날. 강력 매수다. 자, 얼마 좋아요. 이렇게 가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샀대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먹어. 8,000원에 잘라먹었다 그러던데. 어떤 분이, 개인 고수가 4,000원대 사서 8,000원에 잘라먹었대. 근데 얘도 뭐예요? 엄청나게 가다가 폭락했다가 나간 거잖아요. 8,000원에 잘라먹었는데, 솔직히 후회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만큼 나갔잖아요. 얼마? 25,000원이 갔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개인 큰손이 얘기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4,000원에. 이거 분명히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다. 그래서 있는 대로 샀대요. 몇만 주로 샀대요. 그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은 안 사고 자꾸만 급등상한가 하는 종목을 사요. 그래서 여기서 8,000원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때 너무 성급하게 자른 것이 이 조정받고 갔는데 이 조정을 견뎌냈으면 나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랬다가 여기서 300억 날라갔죠. 어디죠? 그게 뭐였었다? 지스마트 글로벌. 여기서 반대 매매로 300억. 300억 날라가 71만 주. 이 얘기는 아직 안 하대. 저도 가만히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참았으면, 아, 동진 세미캠이 참았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25,000까지 갔으니, 이걸 참았으면 여기까지 갔다. 와, 그러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안 사도 좋다. 여기서만 정배 올라갈 때 샀으면 됐잖아. 정배 올라갈 때 샀으면 이게 얼마요? 예, 만 원에, 만 얼마요? 정배열 8천 원에 사서 얼마 25,000까지 가면 뭐야? 3배가 날라갔지. 300%가 갔잖아. 300%가. 어때요? 300%만 먹어도 대단한 거죠. 정별 꺾일 때까지 간다. 꺾일 때까지. 그러면 300% 아니고 250%만 먹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뭐만 하죠? 자꾸만, 그죠? 차트가 이상한 데 가고,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요? 정배를 만들었잖아요. 매수할 자리잖아요. 매수, 매수, 그죠? 매수. 또 7월 1일 날 매수, 그죠? 또 매수. 제발 사라. 그 여기 가서 사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어림없이 여지없이 여기 가서 사요.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못 쫓아가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여기서 삽니다. 그럼 더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떨어져. 자, 매수 들어가라. 또 매수 들어가라. 어휴, 잘했는데? 뭐 이거? 계속 매수만. 나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정배열만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배열 안 먹고 자꾸만. 그걸 배워야지, 그걸요. 그죠? 그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팔았나요? 템플턴 씨가 팔았나요? 몰래는 잘라 먹어요. 그럼 저는 말을 안 해요. 아,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잘라먹고 또 밑에 또 사. 그러죠.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그죠? 바닥이라고 좋아하지 마라. 30만 원 간다고, 그죠? 불나방처럼 행동하지 마라.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면 그 자체로 손실로 이어진다. 그죠? 죽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30만 원 간다고, 이게 뭐야? 두 개나 있었어. 그래서, 누굴 주라? 생선과 머리와 꼬리는 다음 사람 줘라. 잘못 잘랐네. 아까 그게 맞는 건데. 그죠? 얘를 잘라야 되는 건데. 자, 네 번째. 기다리는 조정은 없고, 기다리는 조정 없고, 기다리는 반등 없다. 대서 하락 국면에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잠시 하락을 멈추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곧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을 못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자르는 순간 떨어질 것 같거든. 올라갈 것 같거든. 전문가님, 내가 샀는데 떨어져 갖고요. 이걸 자르질 못하고요. 그러니까 신라젠을 자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자르는 순간 반등할 것 같은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더 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물리는 거야. 더 물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돼. 죽어도 못 팔아. 끝까지 갔더니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려. 끝까지 갔더니 임상도 잘못됐다고 박살을 내버려요. 돈을 더 잃어버리는 거지.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기회를 잡으려고 반등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팔겠다는 매도 물량이 매도 호가 층을 두텁게 만들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이 전개되기 힘들다. 그죠? 반등이 힘들다. 주가가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하려면 미쳐 주식을 사지 못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 주식을 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주가 조정 국면을 기다려서 주식을 살라고 애를 쓰죠. 근데 조정이 안 와. 아, 형관님, 나 현금 지금 주식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을 다 팔까요? 몽창 팔고서 내가 현금 갖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팔았더니 막상 급히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못 사. 에이, 가다가 조정해야겠지. 지가 더 올라가겠어. 조정을 기다리면 조정해주겠지. 기다리는 조정 안 오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쳐다먹고, 이래서도 돈못 벌고, 저래서도 돈못 벌고, 매일 돈만 까먹고 있어. 올라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니까. 떨어지는 종목은 또 기다리는 반등 거다가 못 팔아서 돈은 눈탱이처럼 커지고. 이것이 개인 투자. 역발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들을 행동들을 반대로 다 뒤집으면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역발상 투자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으면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격이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아깝기도 하고, 조금 기다리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자기가 스스로 해보죠. 좋은 주식은 이렇게 조정을 기다려 매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대기 매수층이 두텁게 형성돼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조정 없이 재빨리 올라가죠. 그죠? 아, 조정 주문 살 거야. 조정 주문 살 거야. 그랬더니 KMW가 조정 주문 살 거야. 조정 주문 살 거야. 조정 주문 살 거라니까. 조정, 언제 조정이냐? 무섭게 주도주가 상승하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고 주도주는 쳐다만 보고 그래서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또못 사서도 안 된다. 진단이 불가하므로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제발 가는 종목 함부로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라. 고집스럽게 노새가 갈때 여러분은 따라가라는 거야. 그런데 가는 걸 꼴을 못 봐. 내가 안 팔면 장대응봉 나왔으니까 또 혹시 더 조정 들을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잘라야지. 얼른 잘라야지. 그랬더니 저 멀리 도망가 버려. 쳐다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혹시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때 사야 되니까. 조정 나와라, 조정 나와라. 악수도 조정이 안 나와. 기다리는 조정이 없는 거야. 수백 프로가 벌써 날라갔어. 그래서 주도주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식을 깨달아야 돼요. 왜? 좋은 주식 샀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샀으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어떠냐? 마음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얼마까지 먹고 나올 거냐를 끊임없이 고민해보라는 게. 그래서 생각하는 투자가 그냥 추천받은 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돈이, 그죠? 어떤 분은 깨닫는다고, 그죠? 선물 옵션 했다가 깡통 났죠.
깨닫긴 뭘 깨달았어요. 선물 옵션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특히 옵션은 더 위험하죠. 왜? 시간 가치 개념이 있어서 그저 기간이 되면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석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그죠? 개인 큰손도 이 선물 옵션에서 부자 됐나요? 선물 옵션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유명한 사람 하나가 깡통나서 자살했죠. 그죠? 안타깝다고. 안타까운 뭐예요? 선물 옵션을 만졌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더군다나 고객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좋은 주식 샀으면 떨어지든 말든 여러분이 저축했으니까 그죠? 저축. 어떤 분이 전문가님 방에 왔더니 세상에 자기는 7년 만에 적금을 모아서 7년 동안 지금 정확히 수익률이 35%입니다. 그래서 좋은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전문가님 35%는 게임도 한 7년에 35%인데 한 5%씩. 아니 이거는 뭐요? 1년도 안 돼서 이건 수백 프로예요. 정말 저는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은행에다 저축하는 돈 갖다가 여기다가 계속 샀으면 돈이 얼마야? 매달 갖다가 적금을 불 돈을 갖다가 적금 붙으면 돈이 얼마나 써? 천만 원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만 원 됐겠죠. 이것이 진정한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보시죠. 이거 봐요, 이거. 마이크로 콘택스. 이게 뭐야? 기다리는 반등 기다리다가요. 아주 죽어요, 죽어. 그죠? 기다리는 반등 올라고 있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실적 부진과 펀더멘털 악화로 하락할 때 기다리는 반등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히 털고 나오라고 해서, 아유. 신라젠 팔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런 쭈뼛쭈뼛 하다가 못 팔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 썼잖아요. 손실이 그냥. 유명하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대림비엔시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샀나 봐요. 여기서요. 주도주로 가는, 이게 뭐, 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잖아요. 뭐, IS 동서, 한샘, LG 아우시스, 또 한솔 홈데코. 대림비엔시오 다 모여. 건자지도 날라갈 때 주도주로 같이 가서 1000%가 날라가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떨어져, 지금까지. 기다리는 반등 옵니까? 추세야, 펀더멘털까지 나빠지고 실적 부진하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방에 작년 런칭 방송 8월 달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아, 내가 지금 55% 마이너스인데 어떡해요? 잘라요. 에이, 전문가님, 어떻게 잘라? 나 열 손가락이 아파서 죽어도 못 잘라요. 그럼 방법 없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 그랬어요, 실제로요. 우리 유리원이었기 때문에. 왜 잘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8월 7일 날 여기서 런칭 방송 했잖아요. 잘라라 그랬어요. 왜 잘라라 그랬어요? 주도주로 써먹었잖아요. 대폭락 나와야 된다. 대폭락. 빨리 잘라요. 그랬더니 아유 손가락이 아파서 나열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팔아 잘라다가 어디서 사요? 잘라다 어떤 거 사요? 알려주세요. 그럼 자를게요. 잘랐어요 진짜로요. 그래 어디 갔어요? 7월달 8월달입니다. 8월달. 그래서 대림비엔시오를 팔고 과감하게 돈을 다시 챙겨야 되니까 대림비엔시오를 2017년 8월달 여기잖아요. 자르고. 떨어지나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몇 프로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52%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이미 55%를 까먹어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삼양식품 사세요?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삼양식품을 산 거예요. 팔아다가. 8월 달이 어디예요? 2017년 8월 달, 여기잖아요. 그죠? 이 자리. 그래서 팔고 여기서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여기서 사가지고 잘랐습니다. 그거 얼마 먹었어요? 아휴, 지난번에 여기서 40% 나는 여전히 그랬는데 여기 얼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르는 바람에 55% 손실 난 거예요. 여기서 복구했습니다. 복구했죠. 오늘 112% 나왔으니까. 50%에 따버리면 뭐예요? 100%잖아요. 떨어진 게 50%면 어떻게 해요? 100% 먹어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구했다고. 아유, 전문가님, 나 복구, 여기서 복구했어요.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가서 저기 이제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 샀다가 쌍꺼풀. 지금까지 안 팔아도 여긴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나 지금까지 안 팔았습니다. 산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돈 벌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요? 얜더 가야 되잖아요. 박스 넘어가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다. 우리 여기서 추가매수 또 했는데, 추가매수. 그죠? 여기서 추가매수 또 했어요. 엄마, 저거 웬일이야? 그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그래서 기다리는 반등이 안 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기다리는 반등이 안 온다. 그죠? 기다리는 반등 기다렸다가 완전히 박살 났다. 아마 이거 들고 있으면 쌍코피에 다 날라갔겠지, 돈 거의. 그죠? 이거 샀으면 지금까지 그럼 팔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55% 마이너스 다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프로 날라간 거야? 나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한90% 날라갔나요? 예? 70몇 프로 날라갔을 거예요.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가 55% 마이너스 들었으니까. 그죠? 한 여기쯤 산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마 80% 날라갔나? 77%.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7,77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잘랐는데 복구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조정 안 온다. KR 모터 샀다가 코피 터졌죠. 아이고, 여기서도 지금 유명한 엑선에서도 이거 끊임없이 주력주라고 뭐 급등 나간다고 계속 사게 만들었다는데. 그래갖고 여기 뭐 박살나서 지금은 그만두셨다고 그래.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뭐야 이거? 부실한 기업. 기다리는 반등 없다. 배가 가라앉는데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하라. 부실 기업이잖아요. 부실 기업은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부실 기업 왜 들어가요? 돈못 버는데.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돈을 뺏겨요?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한번 사면 3년이고 5년이고 들고 간대잖아요. 왜? 돈벌 때까지 안 팔잖아요. 여러분만 팔어. 그래도 180년대 100억의 자산이 있었어. 좋은 종목 사놓고 돈 보죠? 수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자죠. 그죠? 여러분은 잠시 주가만 떨어지면 다 팔아버린다 바빠요. 다섯 번째,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확률의 주식을 매수하라. 선택할 종목의 실적을 조사해서 3 내지 5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을 선택하되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실적 지표를 꾸준히 중간에 체크하면서 간다. 기업의 사업 구조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혜가 나올 종목이면 더 좋다. 그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뭐를? 수소경제를. 야, 나 그럼 저거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질까? 좋은 일 벌어질까? 현대모비스가 좋은 일 벌어질까? 현대모비스가 좋은 일 벌어질까? 아, 꾸준히 나가는데 속상해. 기아차 좋은 일 벌어질까? 기아차가 이제 좋은 일 벌어질까?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러면. 그쵸? 야, 많이 왔다. 그쵸? 그래서 수급 면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향후 거래에서 거래가 증가할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60일선이 우상향 주식이어야 된다. 이게 또 막, 그죠? 유료 방송에서 변해. 60일선이 뭐야? 60일선이 우상향 주식이라야 된다. 60일선이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말자.
60위선이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말자. 60위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만 매수하자. 가만히 있어봐. 현대모비스. 60위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만 사자. 60위선이 떨어지는 종목은 안 산다. 너나 사라. 쌍바닥 안 사. 쌍바닥 안 사. 너나 사. 나 안 사. 여러분이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면 돈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 이거 무료방송에서 너무 많이 풀어버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잘 되기만 한다면 템플턴이 잘한 거죠. 기업이 영속성으로 단순히 망하지 않을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캠피셔가 뭐래요?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주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주가만 보고. 에?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확인을 해야지 왜 그걸 안 봐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돈 버는 기업으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걸 돈 벌 때까지 끝끝내 버틴겨봐요. 진짜 돈 벌죠.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바꿔가지고 아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실적은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제 말이 틀려요? 그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매수해 돈 버는 기업에 매수하면 끝끝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업이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오래간다는 믿음으로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검토해서 기업을 걸러내고 성장하는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행복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해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종목 검색식 끝까지 꺼. 종목 검색식 어디 있어요? 이거 금방 만들어버리지. 왜 템플턴이 그런 거 안 할까요? 저기도 종목 검색식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 검색식이. 자, 수급 급등 종목. 이거 뭐예요? 기관 외국인이 만주 이상 사는 종목. 감시 딱 하면 나와요. 감시. 누가 아니야 오늘. 메르츠 화재 5% 올라가. CJ 대한, SK하이닉스, 현대건설. 그죠? 백광소재. 오늘 또 팔았네요. 자, 어떤 것이 올라왔냐. 써니전자, 뭐, 모나미, 파미셀, 뭐, 선도전기. 오, 그죠? 외국인 기관이 만주 이상. 어우, 한국 내가 많이 올라왔네. 아니, 나는 이거 안 할래요. 그럼 다른 거 할래요? 다른 거. 그죠? 우량 기업으로 할까요? 우량 기업으로? 그럼 우량 기업으로 감시해볼까요? 뭐 나오나? 야, 너 감시. 대동공업. 뭐예요? 다 올라오고. 누구예요? 서희건설. 예? 우량 기업들로 걸쳐지는 게 몇 개냐? 연간 영업이익과 60% 이상 증가하는 기업만 감시를 하겠다. 감시를 해서 내가 그걸 살래. 별도 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시, 누가 나갔냐? 효성이 또 나갔네? LS, 롯데케미칼, 반등 시작했네? 자. 정별과 재무제표의 결합 전략. 아, 나 이걸 할래요. 그런 거 안 할래요. 수급 급등 종목 안 하고, 난 정별과 재무제표의 결합 종목만 매수해서 돈을 들고 가겠습니다. 어우, 대웅이 떨어뜨렸네요. 정별, 그 다음에 삼양식품, 뭐요? 하이로코리아 누가 나갔어요? 세명전기 대북수혜주들이 오늘 나갔네요. 그죠? 대북수혜주 SFA 이게 다 뭐예요? 서암기계공업 더 나갔네. 자, 오 갑수봐 감시 여러분이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서암기계공업 또 올라갔냐? 아, 너 가있어 이제 끝났어. 그죠? 많이 갔네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에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방만 이런 거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오세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야 돼. 여러분이 이겨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적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나 흑자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역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멀리 멀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업의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앞날의 전망도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자꾸만 부실 종목 주가 차트로만 보고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깡통 내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일은 성공자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에요, 습관. 그걸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꾸준히 성장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윌리엄 원일이 5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대박 난다 그러는 게왜 그래요? 그런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그런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꾸준히 그런 것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서 성장성이 기업의 가치를 다소, 그죠? 조정할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믿고 갈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죠. 수익 낼 가능성이, 통진쌤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 정배열 만들고 나가더라. 점점 수익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동진쌤이 그러면 돈을 못 벌었나 한번 보세요. 에? 에? 이런 거 사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돈 저절로 벌어요. 정배열로 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으니까 떨어졌잖아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계속 나가잖아요. 얘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봐요? 아, 보세요. 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163억, 185억, 217억, 290, 36억, 250억. 매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주가가. 그동안에 어려웠잖아요. 2017년에 좋았는데 2018년이 좀 어려웠죠. 2019년에 점점 좋아지고 있죠. 2018년엔 어려웠대. 2018년에 진짜 어려웠네. 2017년에 굉장히 좋았네. 2019년에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네. 주가가 또 가는 거지. 그런데 뭐 실적은 볼 필요 없고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그따위는 못 봐도 돼. 안 봐도 돼.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따라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귀 이론이잖아요. 평균 회귀 이론. 그렇게 주가가 진짜 가잖아요.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 주가가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아유, 난뭐 사놓고 가만히 있어. 걱정도 안 해.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벌써 뭐 89% 났어. 아, 지난번에 일본 할때 여기서 또 샀지. 따라서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진다. 38%. 팔았나요? 본인들이 잘라먹고 그러는 건 했지만 안 팔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걸 여러분한테 배울,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걱정이 없죠. 자, 효성 탄소 섬유로. 자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인데, 그죠?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더 좋은 일, 야,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다. 실적도 개선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몽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업을 해라. 누가? 효성 첨단 소재. 협업. 아유, 혐오하니, 그거 가겠어요? 예, 가지. 지금은 당장 안 갈지 몰라도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걸 믿어라. 기업을 믿어라. 템플턴을 못 믿어도 좋다. 기업을 믿어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믿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템플턴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을 믿으면 여러분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할수 있어야 돼요. 또 갑니다. 화이트 진로 아까 봤으니까 뭐볼 필요 없고요. 그죠?
고배당 5% 배당을 받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섯 번째.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어떡하라? 함부로 빨로 자르지 말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수한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간의 이익을 뺏길까봐 잠시 조정만 해도 매도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행한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하는 한 주식을 수익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함부로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겠나? 얼마나 오를지 자기 마음대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더 안 갈 거야.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무시하지 마라. 기업 가치가 꾸준한 기업은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주식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 갈 때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주가가 갈 때는 어떡하라? 귀머거리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참 피터는 지금 너무 멋있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차트 기법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주식은 본전 생각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상승하는 주식은 조금만 이익이 나면 쉽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 커지는 종목을 너무 빨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까? 예. 이익이 나면 쉽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위험을 부담하고 의미 있는 만큼 위험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50% 자르고 50% 또 들고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실제로 이랬었죠. 전문가님, 내가 3만 원에 샀어요. 3만 원에.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가. 이 주도주가 기업의 쌀을 사서 주도주가 가는데. 여기서 3만 원을 사가지고 5만 원 딱 가니까 이제 조정 들어왔죠. 댕강 잘랐어요. 뭐죠? 그죠? 5만 원에 샀다가 3만 원에 샀다가 올라가서 조정 들어가니까 댕강 잘랐어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요? 잘랐는데 6만 원 가니까 또 올라가요. 6만 원. 아 쫓아가서 또 샀지. 얼마나 갔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갈 때는 아 정배열을 가고 있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자르면 제가 말을 하죠. 어, 이거 잘 잘랐네요. 그죠? 정배열. 정배열. 정배열에 역배열 나갈 때 잘라먹었어. 어우, 잘 먹었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저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고. 정배열에서 역배열 나갈 때 잘라도 여러분은 수익이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만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만 조정하면 못 들고 가고 여기서 잘라버려요. 주가만 가다 조정하면 잘라버려요. 주가만 조정하면 잘라버리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역까지 역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는 게 나아요? 이거 먹고 잘라버릴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더 이상 더 오를 수 있겠어? 이제 끝났지. 그러면서 잘라요. 그리고 더 나가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지. 에휴,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무시하지 말라.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여러분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리스크는 여러분의 심장의 두께나 두둑한 배짱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위험을 부담하고, 그죠? 어, 당연한 거죠. 이 주식 사업은요,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깨달음만 얻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저분 저한테 어떤 CEO가 들어오셨습니다. 과거에. 강원도에 은퇴해서 강원도를 내려가는데 저보고 전문가님 제가 처음 30일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주식을 이렇게 공부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 방에다. 제가 얘기하면
워낙 유명한 CEO라서 소문이 나니까 안 되고 제가 자녀 딸한테 주식을 주려고 30종목을 샀습니다. 종목이 부실한 종목을 걸래서 다른 거로 교체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수년 동안 들고 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 방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모르죠,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30종목을 들고 딸한테 물려주겠다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줄은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는 사업만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부실 종목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요. 내가 은퇴만 안 하면 은퇴라는 나이가 없어요. 그죠? 얼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방님. 100만원이 못 떠고 1000만원이 못 떠고 그죠? 1억이면 어때요? 문제는 여러분이 용돈을 벌기 위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반드시. 은행에다 저축해야 이자 몇 푼 나옵니까? 아니, 하이닉스를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만 들고 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00%가 넘습니다. 260%가 나왔죠. 은행 갔다 오면 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260%면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600만 원을 벌잖아요. 그걸 왜 하네요? 무조건 해야지. 그죠? 내가 500만 원 돈 긋고 500만 원이 200% 나오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은행 가서 1000만 원 줍니까? 그럼 은행 갖다 저축해야죠. 그 몇 프로 이자 3%인가 또는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DLF 지금 우리은행에다 가입했다가 4억 가입했다가 까먹고 지금 깡통 났죠. 다 모르는 금융상품은 어떠한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투자했다가 4억 가지고 지금 뭐 176만 원 남았다는데 예? 4억이 176만 원 남았대. 모르는 금융상품, 파생상품 더더욱 만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사면 이 기업 사장이 팔까요? 대표이사가 이거 갖고 있으면 팔까요? SK텔레콤에서 이거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럼 여러분 안 팔면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주가를 쳐다보는 순간 조정 들어오면 다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잘라버려요. 안 간다고. 돈을 벌 때까지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 이렇게 떨어졌다 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돈으로 주식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없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식을, 좋은 주식을 그냥 사서 묻어둘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나이트 아유 그냥 제약 종목 여기다 하나 좀 묻어볼래요. 어다가 묻어볼래요. 내가 주가가 그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축했기 때문에 은행에다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10년 전에 제가 여기다가 1000만원 담아놨거든요. 자식한테 주려고. 에이 나 용돈이나 벌어줘야 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샀습니다. 1000만원을 가입했다가 가입해서 사놨더니 1000만원이 얼마 됐어요? 지금까지 700%가 나왔으니까 1000만원이 7000만원을 벌어준 거야. 말도 안 돼. 아 우리 자녀 그냥 10년 어리가 나이가 어려 이제 5살이야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준다고 에이 여기다가 나 그냥 1000만원 갖다 교육보험 드느니 여기다 교육보험 하나 들어야지. 교육보험 들었으면 7000만원 벌었으면 대학 등록금 끝났네. 대학 4년 장학금 그냥 만들어버렸네. 그죠? 이게 뭐예요?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해요?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지. 알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은행한테 속아서 어떻게 해요? DLF 샀다가 지금 다 4억을 까먹었어. 여기다 4억을 넣었으면 돈이 얼마야? 700%면. 7749?
4억이면 77, 49, 49억을 벌었어. 우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자 몇푼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다 까먹은 거예요. 4억이 176만 원 남았다는데, 여기다가 4억을 묻어놨어. 10년 전에 묻어놨으면 내가 돈이 얼마냐? 49억을 벌었어. 야, 노후가 그냥 끝나버렸어. 떼부자 됐어. 그런데 이런 건안 해요. 주가가 흔들리면 다 잘라버리고,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올라가면 또 좋아하고,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그냥 나는 저축했으니까 안 흔들릴 거야. 그러면 49억을 벌었지. 와, 4억이 49억. 77이 49, 아니, 77이 49가 아니지. 47, 28억을 벌었네. 4억이니까 47, 20, 700%니까 28억. 28억 끝났지, 뭔 그래. 노후 보장 끝났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심장이라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돈 벌어줄 거라고 차트 보고 아무거나 샀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수두룩 많아. 부실 종목 사서 깡통 낸 사람이 수두룩 빡빡해. 전문가가 와서 부실 종목 사서 장기 투자한다고 했다가 깡통 난 사람이 수두룩 빡빡해요. 그니 뭐 급등 나가는 거 좋아해서요. 그러면 이 저기 4억 넣고 여기서 28억을 본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매일 잘라먹어서 4억 들고 1000만 원씩 본다고 뭐 100만 원씩 본다고 해서 이거 28억을 볼까요? 못 벌어요. 4억 넣고 맨날 여기서 단타하고서 28억 벌어요? 이 사람 가만히 있었어요. 28억 벌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28억 봅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할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다 버려버리고. 그쵸? 자신감과 용기를 잃게 하고, 내면에 잠재된 재능과 능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희망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자, 조금씩 해봤다고 그래서 뭐죠? 공부가 안돼 있을 수도 있죠. 또, 제대로 잘 만나서, 그죠? 자기하고 맞는 전문가하고 잘 만나서 정말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갔을 때 진짜 돈이 벌리는 거죠. 이걸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가치 투자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저거 못 가. 저거 안 가는 거야. 저거 안 가는 거야. 그죠? 안 간다고 잘라버려요. 예? 안 간다고 잘라버린다니까요. 2014년에 제가 13,800원에 그냥 사서 들고 가라 그랬어요. 10년만 들고 가라 그랬어요. 10년만. 그 13,800원 지금 19,000. 여기 얼마까지 갔어요? 39,000 갔잖아요. 그 13,800원에 39,000 갔으면 3배는 나갔잖아요. 그300% 팔았으면 돈이 얼마야? 1,000만 원이 3,000만 원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식 말고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는 그래서 주식해서 FM, K, 뭐 WFM? 여기다가 왕창 사가지고 왕창 떼돈 벌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WFM 공장 질러다가 또 공장도 못 지고 유상증자 뭐 2차전지 배터리 사업한다고 또 가서 돈 갖다 있는 대로 갔다가 뭐 주가 그냥 왕창 사가지고 떼돈 벌라고 그랬다가 지금 걸려들어서 지금 아우성 났잖아요. WFM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이제 여기 투자한 사람도 다 박살났지. 야 2차전지 이게 무슨 뭐, 200만 원씩 받았다고요? 200만 원씩 받았대요. 뭐 자문료로다가.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이거 교육, 교재. 그런데 갑자기 2차 전지 사업한다고 딱 사업 확장시켜놓고 딱 보면 나오잖아요. 우국한의 5인. 우국한. 구속됐나요? 자,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 7.4% 코링크 프라이 빛에 쿼티. 아유. 코링크 난리 났잖아 이거 코링크 이게 다그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부실 종목 사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 우리 유리원들한테 교육 종목인데 맨날 적자 기업이에요 그 작전 세력하고 공장 증설하고 돈 갖다 끌어대고서
주가 띄우려고 그랬는데 다 터져버린 거야. 주가 띄워서 왕창 돈을 쓸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2차 전지 사업 들어가면서 공장 증설하고 하려는데 공장 중단, 그다음에 구속, 전부 구속. 난리 났잖아, 이거. 누군지 다 아시죠? 이게 WFM이에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옵셔널 벤처스가 난리 났을 때 저도 역시 또 만졌던 거예요. 2003년인가요?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 만졌지, 알면. 부실 종목이니까 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작전 세력해서 돈 끌어대고 사업, 신사업 벌린다고 그래서 주가 끌어올리다가 끌어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터져버린 거야. 올려보지도 못하고. 잠시 올렸지. 그죠? 잠시 요만큼 올렸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프리카 TV, 제가 유튜브를 들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죠? 아프리카 TV. 아직도 가고 있나요? 아프리카. 비제들이 돈을 잘 번다니까. 이게 뭐요? 여기서부터 그냥 저 깎아주면 살아. 얼마나 좋아. 빅데이터 종목. 여기까지나 왔어요. 이게 몇 프로예요, 이게?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종목이면 안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추세를 전환할 때 더 사는 거죠. 그죠? 예.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 사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서 또 올라가잖아요. 추세 전환할 때 매수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면 본전 찾고,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들고 온 거예요. 카카오를. 언제? 15만 원에 샀대, 15만. 14만 5천 원인가. 14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제 방에 왔어요. 큰일 났다. 전문가님, 어떻게 잘라버릴까요? 왜 잘라요? 좋은 종목인데. 이 방이 여기서 왔어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아우, 이제 전문가님, 나 비중이 많아서 사도 될까요? 사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익 조금 났습니다. 그죠? 수익이 조금 났대요. 그죠? 오늘도 올라갔네? 왜요? 부실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추세 전환할 때 매수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으로 돌아서고 이제는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죠.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웠을 때 여러분이, 아, 주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유, 전문가님 수익이 났습니다. 저 몰래, 템플턴 몰래 가서 질르지 마세요. 제가 느느히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몰래 제발 질르지 마라. 자기 생각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몰래 급등 나간다고 질러버리거든요. 그럼 다칩니다. 자, 또 뭐예요? 하나요. 오늘 멋지게 나왔죠. 안 나갔는데. 이야, 여기서부터 사고 나갔는데. 여기 우리 위원들이 와 계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팔까요? 뭘 팔아요? 좋은 일 벌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에 수출한 것이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오늘도 또 나갔죠. 얼마나 멋있어요. 한화 에어로. 박스 돌파. 그죠? 박스 돌파. 요걸 못 참아서. 요걸 떨어지는 걸 요걸 못 참아서. 요걸 못 참아서. 참았으면 수익이 막 났는데 요걸 못 참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개인 투자도 계속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참아냈을 때, 이 고통을 참아냈을 때 이만큼 수익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팔까요? 아니요. 아직도 가야 되죠. 아직도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왜 잘라요? 그러기나 말이요. 가는데 왜 절로? 잘 자라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그죠? 시들어가는 꽃만 다듬고 있진 않나요? 그죠? 피지도 않은 꽃은 뽑아내고, 잡초에다 물 주고 있어. 다 전부, 전문가가 추천한 게 전부 부실 종목이야. 그 부실 종목에다 자꾸 다 물을 줘. 그게 뭐예요?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작은 그냥 부실 종목에다 자꾸 물타기를 해. 지난번에도 보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나 지금 5천만 원 잃고 있는데요. AIBT, AI 여기다가 물타기 했대. 물타기 5천만 원또 적금 깨다가 여기다 주식을 더 살아서 전세 빼고 사고 뭐집 팔아서 사라 그래서 더 샀대. 그랬더니 더 떨어져가지고 아주 박살나 버렸어. 아, 돈을 버는 기업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들고 가라 그러지. 돈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디 관리 종목으로 넘어왔지. 아, 유보율 다 까먹은 종목이 무치가 감자뿐이 더 해요? 그냥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거야. 관리 종목.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나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는 돈과 관련한 비이성적인 행동. 주식은 이미 차트 분석, 재무 분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마음의 사업을 가야 돼요. 그게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에요. 혹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전문가님은 고수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고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고수입니까?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 내가 이걸 들고 갈수 있는 감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라면, 잘 가는 종목이라면, 내가 이걸 그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못 이기니까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화지질이 그럼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아, 이런 걸못 사고, 그저 부실 종목을 안 사고 동화지질만 샀어도 수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자고요. 주가는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놔두질 않죠. 팔게 만들죠. 그러면 지금 내가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돈만 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여러분이 감정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투자로 인해서 돈을 안 잃고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 주식은 주식 투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주가의 바닥이나 천장에서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데이비드 드래먼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역발상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된다. 언제? 지금부터 주식이 가니까 그죠? 지금 가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쳐다만 보죠. 아이고,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주식시장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사라고 그런 종목들을 샀으면, 야, 맛있게 나가네.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나가잖아요. 이런 걸 펀더멘털을 보면서 돈을 잘 버니까, 어우, 짭짤한데. 전고점 돌파 나가서 제가. 더 간다. 어디까지 간다. 모른다. 그냥 묻어가라. 그냥 묻어가고 있죠. 오, 괜찮은데. 전문가 짭짤해요. 어우, 더 올라갔으니까 15%도 넘게 이제 여기서 추감해서 또 했거든요. 또 사. 또 사. 사면서 계속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질리지 말고 분할 매수했으면 짭짤하지요. 짭짤하게 가지요. 오, 이 장난 아닌데 이거.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와야죠, 잽싸게 여기서. 내가 혼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강의를 듣고,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하나하나 배울 때 수익이 지금처럼 이제 수익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땐 여러분이 그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손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좋은 기업을 왜 손절을 해요? 기업이 나쁜지 그걸 분석해서 좋은 기업은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손절할 기업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봐야죠. 그죠? 사면 어우, 진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주도주가 할때 하나도 안,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도주가.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겁내서. 아직까지도 주도주는 더 가야 됩니다. 그죠? 누가요? 얘가 주도주 대장이니까 대장이 안 떨어지면 나머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대장이 안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가 안 깼는데 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기는 투자자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뭐 끊임없이 40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일단 해주고요. 주식이 뭔지,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평생 투자 교육으로다가 평생을 갈수 있는, 주식장에서 깡통 안 나고 갈수 있어서. 종잣돈을 잘만 지키면, 그죠? 그것이 50% 70% 빠지면 어때요? 또 다시 시장에 가면 또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깡통을 안 내고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